어제 1월 16일 오후 1시 50분에 일본 오카 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400km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 속보에서는 일본 기상청에서는 규모 7.0의 진원의 깊이가 10km라고 발표를 했었기에 첫 지진 속보를 보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규모 6.1의 진원의 깊이가 400km라고 수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만약 정말 진원의 깊이가 10km였다면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했던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수정 발표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규모 7에서 규모 6.1 그리고 진원의 깊이도 수정 발표되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또한번 배운 것은 지진 속보에 대한 빠른 수신과 함께 그와 관련된 대처입니다. 따라서 일본 지진과 화산 전문가들이 최근 계속하여 대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경고들을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진 속보를 보면서 본인이 어떤 대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진은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지진 속보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끼리 이번 규모 7.0의 속보에 대하여 왜 자꾸 언급을 하느냐는 불쾌해하는 반응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서로 간의 언쟁들이 많습니다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네티즌 분들도 지진에 대하여 조금 여유로운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민감해진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글쎄요. 과거 일본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이번 오가 사와라 제도에서의 지진에 대하여는 조금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만큼 일본인 분들도 지진과 화산 폭발 소식에 대하여 지쳐 있다는 반증일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제가 지진 방송을 하면서 이번 오가 사와라 제도의 강진에 대하여 일본인분들이 보이는 민감한 반응은 처음 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다시 지진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1월 17일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날이고, 1월 22일은 달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인 10월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대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심해어들이 계속하여 일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12일에는 효고현과 부야마에서 대왕 오징어가 출현하였고, 일본 니가타현에서는 역시 이번에도 12일 목요일, 그리고 야마가타현에서 9일 월요일에 심해 400m에서 사는 복어가 10만 마리 이상이 잡혔습니다. 해류를 타고 왔을 수도 있지만 대지진의 전조현상일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있는데요. 사토 히로시 도쿄대 지진연구소 구조지질학 교수는 2019년 6월 18일에 발생했던 일본 니가타와 야마가타 앞바다에서의 규모 6.7의 강진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동해상의 활단층에 의해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심해 복어가 나타난 니가타현에는 가시와 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가 있기에 대지진 발생 시에는 원전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에서 계속하여 심해어들이 출현하는 현상에 대하여 불안한 시그널로 보는 전문가분들이 많고, 동해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안한 개묘년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7일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심해어들이 계속 출현하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달간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2월 13일에 일본 규슈 남부 해상에 있는 아마미 오시마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어제 1월 16일에는 일본 오카 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달 동안 발생한 규모 6클래스의 강진들이 균형을 맞추는 규슈, 남부 해상과 오카 사와라제도에서 발생할 때의 강진들이 많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일본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했던 시기는 모두 1월에서 3월이었습니다.
2월 13일은 2년 연속 같은 날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기에 강진이 발생하여 만약에 고립이 되면 강추위로 인하여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스스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